도둑 견습 김주영. 그 형편없는 의붓 아버지란 사람은 초저녁부터 어머니와 사랑 나누기를 잘하였습니다. 양잿물로 절인 김치를 준대도 먹고 사귈 수 있을 만큼 먹성이 좁은 나는 초저녁 잠이라면 도둑놈이 와서 배를 밟는데도 모를 지경입니다. 밥을 한입 문 채 그대로 잠에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만큼 나는 초저녁 잠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 잠을 그 두 사람은 곧잘 깨워내곤 하였으니까요. 여름날 저녁, 고릴라처럼 큰 머리통에 이글거리는 외짝 눈깔이 박힌 괴물이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톱으로 내 목을 썰어대는 무시무시한 꿈 때문에 냅다 비명을 내지르고 깨어나는 수가 많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개떡같은 꿈을 밤마다 꾸어야 하는지 정말 이건 자다가 깨어나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꿈에서 깨어보면 열의 아홉은 실제로 목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더운 때라서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와 나는 보통 풀기가 깔깔한 혼니불을 함께 덮고 잘 때가 많았는데 그놈의 풀먹인 혼니불 한쪽 귀퉁이가 내 목덜미를 쉴 새 없이 문지르고 있어 결국 내 목이 쓰려오게 되고 그래서 잠이 깨어보면 어머니가 의붓 아버지를 꼭 껴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달밤의 유난스러운 체조라는 게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싶어 두 사람의 동작을 실눈을 뜨고 누워 바라보고 있었지요. 물론 어스름 달빛이 열린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의붓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또렷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실눈을 뜨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키들키들 웃음을 쥐어짜면서 사랑 노름을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작을 열심히 되풀이하면서 징그러운 웃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니불이 들썩거리는 통에 목이 쓰라려 도대체 베겨낼 재주가 없었습니다. 무슨 놈의 장난을 하필이면 이 밤중에 골라서 저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고 견디자니 그놈의 체조가 언제나 끝장이 날지 모를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우리 집에 빌붙어 사는 처지였지만 죄 없는 우리 엄마를 똥강아지 부리듯 욕설을 섞어 함부로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참으로 화가 나서 못 견딜 지경이더군요. 자기가 그렇게 못마땅한 일이 많다면 방을 따로 마련해 그리로 썩 비키든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든지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는 바보가 성질 하나는 살아서 길길이 뛰는 꼴이었습니다. 하긴 지금 우리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이 방이라는 것도 사실은 별것 아닌 마이크로버스라는 것이지요. 허구한 날 소주만 마시다 죽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번듯한 집은 구경조차 못한 채 할 수 없이 여기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버스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버스보다는 작고 택시보다는 훨씬 큰 그런 버스가 옛날에는 청량리로, 미아리로, 왕십리로, 중랑천으로, 마포로, 노량진으로 잔솔밭에 노루새끼 뛰듯 왈가닥거리며 누비고 다녔다지 뭡니까? 우리 폐품 집적소 안에 그런 차체가 아직 남아있어 한 식구가 살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많이도 놀라겠지요. 그래도 우리 집은 썩어 찌든 곳도 있지만 네 바퀴가 아직 온전히 달려있어 언젠가는 한번 이 차가 서울시가지 한복판을 향해 부르릉 달려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대방동 산꼭대기에서 살았던 판자집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태풍이 불어닥쳐도 지붕이 날아갈 염려가 없으니까요. 완장을 찬 구청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철거를 한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명령을 내리는 꼴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고 장마에 병 무너질 걱정도 없습니다. 이렇듯 다 좋은데 무더운 여름날 방 안에 들어서면 목구멍에 수세미 뭉치를 틀어박은 듯 숨통이 막히고 등줄기가 벗겨질 듯 더운 것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더욱이 서울 천지의 역겨운 냄새란 냄새는 전부 이곳으로 왕창 몰아다 놓아선지 들썩거리는 냄새 때문에
여름한철 어린아이 숨만 겨우 붙어 있을 뿐입니다. 또 우리 집구석에는 여름학당, 파리와 모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에프킬라도 없어서 그것들이 심지어는 내 사타구니에까지 기어들어와서 피를 빨아대는 극성을 피우는 데다가 나잇살이나 먹었다는 어른들이 천사와 같은 어린 나를 옆에 두고 밤마다 거르는 법 없이 사랑노름이니 글쎄 난들 신경질이 안 났다 하면 그건 곰새끼지요. 하여간 어느 날 밤 내가 잠 좀 자자고 한번 화를 내고 난 후부터는 새로운 과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노름에 앞서 어머니 편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덩어리가 자나 안 자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바로 내 눈두덩이 앞에 바싹 갖다 댄 손가락을 팽글팽글 돌려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손 치워요 하고 바락 소리치곤 했죠. 이 원수 덩어리가 아직 안 자네. 픽 한숨 내뿜으며 어머니는 힘없이 돌아눕고 만답니다. 그래도 나 역시 인생이긴 하다고 말씀 던질 때마다 내 이름 석자 안 있고 이원수라고 꼭꼭 불러주는 인정이야 어머니에게 있습지요. 나는 그런 어머니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이점득 씨가 살아있었다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는 나를 몰아붙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붓 아버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윤이 자르르 흐르는 밤색 양복으로 착 뽑아 입고 거북선 담배를 빼물면서 금으로 씌운 송곳니를 들어 싹 웃는다든지 캥거루 가죽 지갑을 열고 500원 쑥 뽑아내서 빵이나 왕사탕이라도 사 먹으라고 줄 수 있는 주제라도 된다면 나는 하루에도 수백 번을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 알거지더란 말입니다. 우악스럽게 소나귀에 끼고 있는 쇠과의 소리를 한번 신명나게 절그럭거릴 줄 아는 것 이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종로, 태평로, 충무로 같은 쭉 뻗은 길로는 아예 다닐 입장이 못 됩니다. 이건 두더지 귀신을 뒤집어 쓰고 태어났는지 시궁창 냄새가 아무렇게나 물씬거리는 양창자 같은 골목길만 골라서 길을 쓰고 쏘다니며 사이다병, 콜라병, 헌신문, 고물 양재기 삽니다 하는 똑같은 말을 하루에도 수천 번을 되뇌며 염치없이 다니는 고물장수 처지이고 보니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두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니면서도 온종일 만나는 대포집은 거르지 않고 들락거려 오줌은 또 열 걸음마다 한 번씩 갈겨대는 것이었습니다. 밉다면 업어달랜다고 우리 의붓아버지는 그 푼수에 꼭 나를 데리고 장사를 나서지 뭡니까? 처음에 나는 그가 나를 골탕 먹일 속셈으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이 폐품 집적소 주변에서 먹고 살아가는 고물 장수들과 어울려 의붓아버지는 도심지를 향해 장사를 떠나 해가 완전히 빠져야 우리들이 마이크로버스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구두통을 메고 변두리 신흥 주택가로 어머니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집적소 안의 쓰레기 더미로 몰려가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거기서 폐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도심지에서 걷어들인 고물 더미에서는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초코 쿠키 껍질도, 통조림 깡통도, 코르셋도, 나체 사진도, 계란 껍데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도심지에서 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이 집적소로 쏟아져 들어온 그런 쓰레기 더미들 속에서 도심의 사람들이 어제 저녁까지 주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보름달 쳐다보듯이 환히 알 수 있습지요. 그런 것들은 같은 성질의 것들과 모이고 다시 그것들이 만들어진 공장으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모두 제각기 할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의붓 아버지라는 작자가 느닷없이 내 머리를 콱 쥐어박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스가 오늘부턴 날 따라 나서 나는 분통이 탁 터지대요. 씨, 아저씨 혼자 해먹으라고. 난 그런 시시한 고물장사 못 해먹는다고. 이게 웬 잔말이 이리 많어? 잔말 못할 건 뭐 있어? 이놈아,
구두딱쇼, 구두딱쇼 하는 건 시시한 것이 아닌 줄 알아? 백날을 못 보아도 보고 싶지 않을 통대구 같은 누나를 팽팽 돌리기에 할 수 없이 따라나셨습니다. 한 사흘 따라다니다가 보니 그가 나를 데리고 나선 까닭을 알겠더군요. 나도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었던 것이 탈이지 눈치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의붓아버지는 물론 사이다병이나 콜라병을 받고 엿이나 돈으로 바꿔주기도 하였지만 그것보다는 걸핏하면 리어카 옆에 나를 세워둔 채 대문이 열린 집이면 무턱대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에는 큰 게 조심이라고 써붙여 놓았는데도 그는 도대체가 겁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개조심이라는 것이야말로 순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개라도 있는 집구석에는 그따위 알량한 종이딱지를 써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설령 개가 있다 손치더라도 도둑 예방으로 밖에다 두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 화장까지 시키고 양말에 옷까지 입혀 예방주사를 맞춰 방에다 소록소록 재우곤 하기 때문에 겁낼 일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다행히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상추쌈을 가슴 미어지도록 처먹고 마루에 뻗어 낮잠을 자는 식모뿐이기 십상이지요. 그러면 그는 그 집 수도가에 있는 대야나 양은 그릇들을 몽땅 훔쳐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수채랑 도랑에다 한번 쳐박았다 건져내어서는 리어카에다 쑤셔박고 퍼뜩 가 이놈아 하고 나를 재촉해선 그 골목을 빠져나오는 것이지요. 배나무 아래로 갈 적에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 세상에 순 날강도 노릇이지요. 어쩌다 들키기라도 하면 네, 수도검심하러 왔습니다 하거나 전기계량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하여튼 넉살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수를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그가 아무 집이나 들어갈 때는 나와 암호를 맞추곤 합니다. 나는 밖에 세워둔 리어카를 붙잡고 섰다가 남자가 나타나면 가위를 쩔꺽거리면서 사이다 병 삽니다. 여자가 나타나면 헌 대야 삽니다 하고 소리쳐주면 의붓 아버지가 눈치채고 불이 나게 밖으로 쫓아나오곤 하지요. 아무튼 더럽게 힘든 장사지요. 그런 식으로 모으는 철물들이 돈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순 도둑놈이지요 뭐. 지옥이 10,000원 아니라 미어터져 나간다 해도 우리 의붓 아버지는 그 10,000원인 지옥에 자리가 생길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단 한 가지 내가 이해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훔쳐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령도 붙고 간덩이가 부어서 마루에 놓인 선풍기 같은 것도 훔쳐내곤 하였는데 이 더운 여름날에 선풍기 같은 것이야 우리 집 마이크로버스 속에다 틀어놓으면 좀 시원하고 좋겠습니까만 그 작자는 그것을 꼭 망치로 때려 부숴가지고는 고물로만 팔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쓸만한 멀쩡한 세숫대야도 전기믹서도 주전자 같은 물건도 모양 그대로 팔아넘기면 상당한 돈과 바꿀 수 있음에도 꼭 쇠망치로 두들겨 뚝심 빠진 할망구 백가죽처럼 만들어서는 수납소로 가져가 몇 푼 안 되는 고물값으로 바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집은 아무도 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하도 딱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물었죠. 씨, 그냥 팔면 몇 배나 받을 텐데 괜히 두들겨 깨기는 왜 깨는 거요? 이 자식아, 모르는 소리 말고 입 닥쳐. 아무리 좋고 새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내 손에 들어왔다 하면 고물이 되어야 해. 그게 원칙이야. 그래야 제 값어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기 일쑤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멍텅구리도 다양하게 본다더니 나는 15살이 못 되어 저런 주체 못할 바보 같은 자식도 보게 되는구나 싶대요. 알래스카의 싱그러운 바람을 몽땅 여러분의 안방에다 운반해준다는 그런 신제품 선풍기를 기어이 망치로 때려 고물로만 팔아먹고 있는 그 머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일까요? 모르는 놈은 손에 쥐어줘도 먼 산만 본다더니
꼭 우리 의붓아버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임에 틀림없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인 이 마이크로버스라는 게 정말 아무런 미래가 없는 집이었으니까요. 언제 부서져 주물 공장으로 들어가게 될지 모를 불안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시가지에 널려있는 쇠붙이들을 고물로 만들어내는 분량만큼 우리 집이 헐려질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으니까요.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놈이 바로 고물을 사들이는 수납소의 최가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에는 퍽 자주 우리 집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고철 공급이 딸린다면서 이놈을 빨리 해치워야 할 텐데 어쩌고 해가며 벽을 돌로 탕탕 때려본다든가 머리를 끄덕이며 아래 위쪽을 살펴보곤 하니까요. 그가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쯤은 의붓 아버지인들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우리 아버지와는 달리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는 의붓 아버지야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에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최가가 그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돌아간 날의 의붓 아버지는 거의 미친 것 같은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두 눈알이 벌겋게 충혈되어 안정을 잃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심하게 술을 퍼마시는가 하면 이 눈치 저 눈치 돌볼 겨를 없이 마구잡이로 훔쳐내곤 하였으니까요. 리어카에 쌓인 고철들 거의가 도둑질로 채워진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연히도 주택가 사이에 끼어있는 어느 아담한 공원의 어린이 놀이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공원 한편에는 조물애기들을 태우고 원형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쇠로 만든 말이 삐걱삐걱 쇠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 빈 깡통이나 주워 모을 생각으로 그 공원 속을 어슬렁거리고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철말을 보자 의붓 아버지는 그만 걸음을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는 입을 헤 벌리고 웃는 아이들을 잔뜩 싣고 힘겹게 돌아가는 철마트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넋을 잃은 듯이 보이던 그의 표정에 차츰 어떤 흐뭇한 웃음이 번져갔습니다. 그는 강에서 걸어나온 강아지처럼 온몸을 한번 부르르 떨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내 정수리를 깡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저놈을 해치우는 거야, 저놈을. 나는 정수리가 몹시 아팠으나 그의 결의에 찬 표정이 엄숙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참는 수밖에 없었지요. 이 자식아,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죽어? 씨, 뭘 말이에요? 저걸 보라고, 이 자식아. 말 말이에요? 그래, 이 자식아. 오늘 밤에 저놈을 해치우는 거야. 저런 게 있는 줄 미처 생각을 못했군. 말하자면 주제에 그 철마트를 몰래 뜯어 고철로 팔아먹을 생각이란 것쯤은 나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킹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씨, 잘 안 될걸? 이 자식아, 쥐새끼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돌아서서 고양이를 문다고? 씨, 잘해보라고. 도대체 말 같아야 상대를 하죠. 나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내가 돌아선 뒤에도 그는 여전히 거기 남아서 철마 주위를 빙빙 돌며 이리저리 궁리를 짜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생쥐가 호랑이 새끼를 베는 것이 쉽지. 자기가 무슨 까딱수로 그 철마를 몰래 해체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는 거의 30분이 지난 뒤에야 내 뒤를 어슬렁거리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 꼬락서니가 하도 우스꽝스럽고 미워서 나는 의붓 아버지를 골탕 먹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공원을 나와서 다시 주택가의 골목길로 들어섰고 그는 역시 빈집을 발견해내고 그 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리어카 근처를 돌며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 어깨가 딱 벌어진 두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거기서 마땅히 가위질을 쩔그럭거리며 사이다 병 삽니다 하고 집안에 있을 의붓 아버지께 신호를 해주어야 했는데도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이 터지느라고 그 두 사나이는 그가 들어간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그날 우리 의붓 아버지는 매우 심하게 얻어맞았지요.
그 사람들은 악당 영화에 나오는 깡패 두목의 부하들처럼 입에 개거품을 풍기며 의붓아버지를 약장수 북치듯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맷집 좋게 맞고만 있던 그가 갑자기 골목 밖으로 튀어 달아나더군요. 도망가는 데는 그도 꽤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을 놓쳐버린 그 두 사나이는 잠시 서로 멍하니 쳐다보더니 핏발선 눈으로 서서히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젠 죽는구나. 저 거무튀튀한 서울의 하늘도 오늘로서 마지막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내게로 걸음을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자식, 그놈과 한패지? 그중 한 사람이 어금니를 잔뜩 깨물며 내게 다그쳤습니다. 너 임마, 거짓말하면 죽어. 맞박이 피도 덜 마른 녀석이 벌써 도둑질 동업이야? 다시 한 녀석이 다가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론 나는 처음에는 사시나무 떨듯 했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아까 공원에서 의붓아버지가 내게 던진 말이 퍼뜩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자식아, 쥐새끼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돌아서서 고양이를 문다고?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난 늘 기죽을 수가 있나요? 나는 한 발 앞으로 쓱 나섰습니다. 씨, 그렇다 왜? 잘못된 거라도 있니? 내가 배심 좋게 나오자 그들은 금세 얼굴이 싹 변하더군요. 이야, 요것 봐라. 벼룩이 튄다. 이 새끼야, 네 눈깔엔 벼룩밖에 보이는 게 없니? 나는 이렇게 맞서며 몰래 리어카 속에 들어있던 조그만 쇠꼬챙이 하나를 재빨리 챙겨들었습지요. 이야, 요놈 봐라. 너 몇 살이니? 몇 살이면 어쩔 티어? 네 아비 나이라도 보태줄 티어? 그 두 사나이는 시골 장터에 붙들려온 고슴도치라도 구경하듯 내 주위를 조심스럽게 빙글빙글 돌며 나를 요리조리 훔쳐보더니 그만 웃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으로 보아 한마디로 유치하다 이것이었는데 사실은 내가 쥐고 있던 쇠꼬챙이에 조금은 겁을 집어먹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휘두르다 보면 저희들이 찔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돌이한테는 못 당하는 법이니까요. 어른들이란 덩치는 커도 건드리면 움츠리는 족제비처럼 실제로는 허약하다는 것을 나는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쇠꼬챙이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버릇을 길렀습니다. 자식들, 작은 고추가 매운 걸 몰라?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리어카를 끌며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땐 그렇게 높게 느껴지던 서울의 하늘이 내 턱 밑에 내려와 있더군요.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훅 불면 날아가 버릴 듯 가볍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 의붓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쯤 분명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모양으로 나자빠져 누워 어머니를 들볶고 나를 저주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를 수채 도랑에 콱 쳐박아버리고 아무런 방향 없이 떠나버릴까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한몸이야 어디를 가도 먹고 살아갈 재주쯤이야 내게도 있으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시내버스를 탔었습니다. 주로 밤에 아무 정류소에나 나가 섰다가 무조건 버스를 집어 타는 것입니다. 차가 일단 떠나면 나는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악을 쓰기 시작하죠. 차 내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일찍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눈보라치는 서울의 하늘을 지붕삼아 이 거리 저 거리를 줄인 창자를 틀어주고 갈 것 없이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그리하여 청량리에 위치한 아세아중학교 야간부에 입학은 하였으나 세판은 거세고 인정은 메말라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볼펜 몇 개를 미천삼아 인정어르신 여러분의 동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를 한 곡 쫙 뽑고 나면 나도 모르게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내 호소를 귓구멍에 있으면 다 들었으련만 승객들은
길거리에 금송아지라도 지나가는지 고개를 하나같이 창밖으로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별 염려 없었지요. 중요한 건 그 차 안에 집으로 돌아가는 술집 여자들이 몇 사람이나 타고 있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눈물에 약하거든요. 결국은 한 차에 1,200원은 손에 쥐고 내리기 마련입니다. 간혹 나를 알아보고 차비를 달라는 차장도 있습니다. 나는 그때 망설임 없이 공갈을 칩니다. 이거사, 너 더 살고 싶냐? 요 놈이 지금 뭐라고 했니? 제발 내 창자 뒤틀리게 하지 말어. 차장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거짓말에는 약하거든요. 또 나를 상대해서 머물 시간도 없는 차니까요. 붕 떠나고 말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등을 툭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붓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끝장이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만은 내 허튼 수작이나 허풍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는 뜻밖에도 씩 웃고 있는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헤헤, 내가 다 봤다. 너 공갈 한번 거뜬하게 치던데. 됐어. 잘하는 짓이라고. 희망이 가득한 놈이야, 넌. 그는 내 머리를 툭툭 치면서 팅팅 부어 모과 같은 낯짝을 해가지고서는 해벌쭉 웃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 만족스러워하는 꼴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달아나지 않고 길모퉁이에 숨어서 내가 그 남자들에게 노숙하게 굴던 것을 지켜보았음이 틀림없었습니다. 난 그날처럼 기분 좋았던 날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날부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돈도 없고 무식하며 도둑질이나 하는 그였지만 사람을 군더더기 없이 용서할 줄 알고 힘을 북돋아 줄 줄 아는 그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가 거리낄 것은 없었지요. 이봐, 너 말이야. 오늘 저녁 내 작업에 함께 할텨. 그는 조금 전에 공원에서 보아둔 철마의 해체 작업에 내가 같이 가줄 것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나는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내 기분은 텅 빈 것인 양 느껴지던 그의 계획이 이상하게도 퍽 현실성이 있는 계획으로 받아들여지더군요.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고 이봐, 이 자식이 날 아버지라고 불렀어 하더군요. 아버지의 울긋불긋하게 부어오른 얼굴과 나를 번갈아 보던 어머니 눈에 안개 같은 것이 서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이 시내에서 겪었던 사건을 대강 짐작하는 눈치였으니까요. 나는 그때 치사하게도 울고 싶다는 생각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우리들 세 사람은 낯선 사람들처럼 아주 오래간만에 서로를 쳐다보면서 어설프게나마 웃었습니다. 새로운 음모에 대한 굳은 결심이 우리들 웃음 속에 배어 있었죠. 그러나 그날 밤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단한 열이 아버지의 온몸을 휩싸 안았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은 그만두고 그를 어떻게 치료해 주느냐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밤중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거의 아무 대책 없이 아버지의 이마에 물수건만 얹었다 내렸다 하였죠. 그러나 아버지를 덮쳐온 열은 불에 달구어진 돌멩이처럼 도대체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몸을 굽혔다 펴지도 못할 만큼 늘씬하게 얻어터진 게 분명하였습니다. 이 원수야, 병원에 가서 의사라도 불러오느라. 아버지 옆에 두꺼비처럼 앉은 나를 보고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여기 와줄 골빈 의사가 어딨어? 그럼 이놈아, 죽는 사람 두고 그대로 죽치고 앉았을 테요. 나는 어슬렁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1km나 시내 쪽을 향해 걸어서 중생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병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썰렁한 병원에는 마치 콧구멍이 위로 향한 간호원이 어슬렁거리며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너 어디서 왔니? 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 위쪽 폐품 집적소에서 왔다고 했죠. 그는 내 아래 위를 잠깐 훑어보고는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기 지금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간호원이 순순히 나를 따라오긴 글렀다 싶었습니다. 참 분통 터지대요. 나는 그때 쇠꼬챙이를 척 꺼내서 꼬나들었습니다. 너 갈티어 안 갈티어?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니? 보면 몰라 이 잡거사. 이런 애가 어딨어? 너 오래 살고 싶지? 나는 쇠꼬챙이를 그녀의 콧잔등에다 바싹 갖다 대고 이를 악물었습지요. 그제야 새파랗게 질린 그녀가 뾰족한 수가 없었던지 주섬주섬 왕진갈 준비를 하더군요. 나의 기다란 이 쇠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준다는 만족스러운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지요. 하여튼 그 작은 쇠끝 하나에 너무나 허술하게 무너져버리는 간호원의 행동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 간호원은 우리 집에 도착하자 곧장 아버지에게 주사를 찔러주었고 이틀분의 약을 주고는 왕진비도 받을 생각 없이 불이 났게 달아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간호원을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대견스러움에 이 원수야 너도 쓸모가 있구나 하면서 누런이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제 얘기랄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버지는 얼마 후 열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깊은 잠에 빠져들더군요. 어머니와 나도 그 옆에 아무렇게나 꼬꾸라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신나는 꿈이었죠. 우리 집인 마이크로버스 양 옆에 은빛 날개가 달려서 지푸른 하늘을 기분 좋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비행기는 조종사도 없었지만 그렇게 상쾌하고 즐겁게 날 수가 없더군요.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창으로 들어와 발가벗은 채인 우리 세 사람의 더운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아래로는 칙칙한 산과 바다가 이어져 왔다가는 펼쳐져 지나갔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무좀약 선정 광고처럼 간지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초원이 펼쳐진 넓은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준비! 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눈을 번쩍 뜨니 아버지가 물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젠장, 좋았다 말았지요 뭐. 나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기어나가 물 반바가지를 떠다 아버지에게 드렸지요.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동안 유심히 쳐다보더니 꿀꺽꿀꺽 물을 마셔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튿날도 털고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임자를 바로 만났던가 봅니다. 마른 명태가 아닌 이상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도 아프고 저리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우리 두 사람이 누렇게 뜬 붕어 들여다보듯 아버지의 팅팅 부은 얼굴만 내려다보고 앉아 있을 수는 없겠으므로 마음에 걸리기는 하였습니다만 어머니는 다시 선별 작업장으로 나는 리어카를 끌고 시내로 고물 장사를 떠났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리어카를 혼자서 끌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 일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여간 짜릿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가위를 쩔걱거리며 가락에 맞추어 사이다병, 콜라병, 헌 양재기 삽시다 하고 외쳐댔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골목에 모여서서 제 남편 흉이나 싸지르던 옆에 애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곤 하더군요. 그 눈길에는 하나같이 너도 출세 일찍하였구나 하는 말씀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들이 아직 내 실력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후 2시쯤 나는 아주 의젓한 어느 집 대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제법 산다고 떵떵거리는 집구석으로 보이는 것은 집을 왼편으로 돌면서 펼쳐진 푸른 잔디밭이 시원하였고 차를 들여놓는 것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 안의 문이란 문은 모조리 닫혀 있었고 마루에 문짝 두 개만 열려 있었는데 바로 그 열린 문 사이로 식모가 네 활개를 쫙 벌리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지요. 문을 열어놓은 채 식모가 자고 있다면 그 집구석엔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증거지요. 누구라도 있다면
식모 따위가 건방지게 한물간 통대구 배같이 푸르댕댕한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잠들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니까요. 나는 리어카를 끌고 얼른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마루 앞까지 리어카를 끌고 가서 세운 다음 쇠고챙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쇠 끝으로 단잠이 든 식모의 배를 툭툭 쳤습니다. 어찌나 많이 처먹었던지 배에서 소가죽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먹성만큼은 나에게 뒤지지 않았던 게지요. 한참 만에야 식모는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여유를 두지 않고 쇠 끝을 식모의 코앞에 바짝 갖다 대고 말했습니다. 낫도둑놈이야. 알아두어. 오래 살고 싶지? 처음에 식모는 내 몰골을 보고 심드렁한 낯짝이더니 내가 낫도둑놈이라고 말하자 이상한 신음소리를 뱉어내고는 금방 얼굴을 감싸주더니 썩은 통나무처럼 옆으로 나가 뒹굴었습니다. 나는 쇠끝으로 식모의 뒤통수를 두어 번 긁어준 다음 재빠르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풍기부터 찬장의 그릇들, 믹서, 전화기 할 것 없이 고철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리어카로 옮겨 실었습니다. 그때까지 식모는 겨울 동태처럼 바싹 얼어서 얌전하게 엎드려 있더군요. 나는 그 집구석을 나오면서 인연, 내 부하들이 밖에서 사뭇 지켜볼 테니까 고함지를 생각 말고 사뭇 엎드려 있어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인연 할 때 나는 아랫배에 힘을 잔뜩 넣었죠. 식모는 아마 화들짝 놀랐겠죠. 하긴 내 입에서 어쩌면 그렇게 뛰어난 공갈이 튀어나왔는지 모를 일이죠. 하긴 나 역시 IQ 높다는 배달의 자손이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나는 그 길로 똑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손오공이라도 된 듯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낱낱이 고해바쳤습니다. 내 이야기를 흥분된 얼굴로 다 듣고 난 아버지는 후딱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야. 이 강도표의 아들이라고. 딴 놈의 아들이 됐다간 죽어.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열심히 혀. 책임은 내가 져. 이 강도표가 진다고. 그래야 우리 집이 헐리지 않는 거야, 임마. 그걸 알아야 혀. 그러나 양계장에서 계란 쏟아지듯 날마다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대낮에 문도 안 잠근 채 넉살 좋게 낮잠 자는 여자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나는 열흘에 한두 번씩 식모 혼자 있는 집을 털곤 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강도표 씨는 좀처럼 자리에서 털고 일어날 낌새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 골병이 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탄탄하던 사람이 밀가루 반죽처럼 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언제부터인가 비쩍비쩍 여유여가는 게 도대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그랬습니다. 빤한 이치로 서울시가지를 펄떡펄떡 노루처럼 뛴데도 내가 불가사리가 아닌 바에야 아버지와 같이 다니던 때처럼 실적이 오를 것은 아니지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20여 일을 알아눕자 수납소의 최가란 사내가 우리 집에 심심찮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수탉 모양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집주위를 이리 돌고 저리 돌아보는 꼴이 우리들의 마음을 몹시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우리 집을 헐어버릴 작정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머니를 훔쳐보는 그의 예사롭지 않은 눈초리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내게도 이 쇠고챙이로 그를 위협할 수 있는 용기쯤이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품 집적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느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머리에 권총을 들이댄데도 눈썹 한번 까딱하는 법이 없습니다. 감옥에 드나들기를 생콩 먹은 놈 변소 드나들듯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최가 같은 사람은 갔다 하면 감옥이었습니다. 우선 이마에 그어진 흉터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무질서하게 살아왔는가를 알만 했으니까요. 어느 누구라도 그 앞에서 맞섰다가는 뼈가 부러지는 변을 당하고 말 겁니다.
하물며 나 같은 게 엉겨붙는다는 것은 호랑이 앞에 우통 벗는 격이지요. 그러니까 난 그저 눈 딱 감고 리어카 밀고 시내 쪽으로 드나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쪽에는 내 공갈이 먹혀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도 나는 마침 밥 한 그릇을 목구멍에 밀어놓고 저쪽 쓰레기 더미에 있던 리어카를 끌어낼 작정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갔던 어머니가 그때 어디서 헐레벌떡 내게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다짜고짜 내 멱살부터 조여잡았습니다. 이 원수놈아, 이놈아, 널 잡으러 쇠파리가 찾아왔어. 나는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경이 나를 잡으러 오느냐 이겁니다. 저쪽 수납소에 이놈아, 쇠파리가 와서 너와 똑같은 놈을 찾고 있어 이놈아. 어머니는 숨이 거의 턱에 걸려 있었지요. 나는 아침 잘 먹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얼른 말해봐. 이 원수놈아. 그래, 내가 뭘 하든 아예 도둑질은 하지 말랬잖아. 이 여우새끼 같은 놈아, 도둑질은 지랄한다고요? 할 짓이 겨우 그것뿐이더냐? 씨, 엄니가 언제 날 보고 도둑질 말랬어? 언제? 늘 가만 보고만 있어놓고선. 이 도둑놈아, 덥죽거리고 섰지 말고 얼른 도망가버려. 저쪽 철조망 구멍으로 싸게, 이놈아. 씨, 걱정 말어. 엄니가 왜 안달이여? 나는 그제야 수납소 쪽을 힐끗 돌아다 보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너머로 보이는 수납소 문 앞에는 정말 순경 한 사람이 찾아와서 타조처럼 어깨를 쩍 벌리고 서서 최관원과 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지요. 나는 씩 웃었습니다. 나는 다람쥐처럼 날색의 철조망을 기어 넘어 곧장 시내 쪽을 향하여 냅다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쇠꼬챙이를 든 채 말입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어딜 가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나는 그날 하루를 시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해를 보냈습니다. 집 사정이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나 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파출소에 붙들려가서 호되게 얻어터지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둥이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하면 욕뿐이고 그 입에서 나온 욕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무것이나 손에 잡히는 쇠조각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싹 그어버리기 일쑤인 사람들 틈에 끼어 사는 그들이지만 의리 하나는 살아있어 내가 한 짓거리들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불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를 잡기 위해서 온 서울바닥에 순경들이 쫙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쏘가리가 바위 틈에 숨어 기웃거리듯 이골목 저골목을 기웃거리며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도 저물어 가고 배도 고팠습니다. 서글퍼지더군요. 물론 주머니에는 얼마간의 돈도 있었지만 집안 사정이 걱정되어 풀빵 한 개라도 목구멍에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를 온통 굶고 말았지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려오기를 기다려 나는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발길을 돌려놓았습니다. 언덕 위의 하얀 집은 아니더라도 내가 돌아갈 곳은 오직 거기뿐이었으니까요. 집 가까이에 도착하자 나는 집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사방이 조용하더군요. 물론 아침에 나를 찾아왔던 순경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마이크로버스 안에 누워 끙끙 앓고 있어야 할 아버지가 밖으로 쫓겨나와 있더란 말입니다. 몇 개의 사과 괴짝과 하수도 냄새가 풍기는 요때기와 혼잎을 몇 개의 그릇들이 우리 재산의 전부였는데 그걸 모두 밖으로 옮겨놓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보처럼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되었던 나는 황급히 철조망을 기어넘어 두 사람에게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등장에 조금도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본체 만체했습니다. 엄니, 뭐 때문에? 시끄러워, 이 원수야. 아가리 닥쳐. 어머니는 꽥 소리 질렀습니다. 참, 우라통 터지대요. 하루 종일을 굶고 헤매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위로의 말은 못 건네줄 망정, 당장 욕부터 퍼부어 대다니. 참으로 우리 어머니는 학교 뒷길도 못 다녀본 모양입니다. 그때 새까만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을 걸친 인부들 몇 사람이 두렁거리며 우리 집쪽소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리어카 같은 것을 끌고 있었는데 그건 고철이 실린 리어카가 아니었습니다. 최가가 수납소에서 뛰어나가 그들과 한두 마디 건네는 눈치더니 그들을 곧장 우리 집 쪽으로 몰고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 앞에 멈추어 서자 싣고 온 리어카 속의 기계들에서 선을 뽑아내는가 하면 산소통에 붙어있는 기계들을 이리저리 돌려 조종도 하였습니다. 최가가 우리들을 향해 늙은 소처럼 희쭉 웃었습니다. 얼굴 표정 한번 더럽더군요. 인부들은 드디어 돌상어 몸통 같은 산소통에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긴 쇠붙이 끝에서 새파랗고 기다란 불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면서 튕겨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불길을 느렸다 오므렸다 하며 조절하더니 그것을 곧장 우리 집의 바퀴와 몸통 부분이 이어진 곳에다 갖다 댔습니다. 우리 집을 산산조각낼 작정인가 보았습니다. 자디잔 쇠조각이 사방으로 튕겨 달아나기 시작하면서 불길을 받은 부분이 곪아서 팅팅 부은 엉덩이 살처럼 붉어지는 듯 싶더니 드디어는 흐물흐물 녹아내리면서 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요때기 위에 힘없이 널브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고 외쳤습니다. 그는 여인 얼굴에 쓸쓸한 웃음기를 피워올리면서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집이 헐리게 되어 주물 공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이제 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이라도 시내에 있는 고철들을 훨씬 많이 물어들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뿐이라는군요. 끝장이 났다는 말은 이런 걸 두고 이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이크로버스가 햇볕을 매섭게 반사하는 창문을 끼워 달고 서울시가지 한복판을 향하여 불이 나게 달려 나갈 수 있으리라던 우리들의 꿈도 역시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쪽 바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차체가 삐거덕 소리를 내며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앙, 우리는 시방부터 살 집도 없어졌어 이거사. 아버지는 역시 쓸쓸한 웃음을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살 집이 헐리는 것을 참아내면서까지 어머니를 엉큼하고 흉악한 최가놈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무래도 거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기어코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이 바라던 대국 도둑놈을 낳게 할 생각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다는 사실에 감동하였고 또한 자랑스러웠지요. 까짓건 그런 집 정도야 이 세상 어느 모퉁이엔들 또 없겠습니까? 나는 그때 주머니에 쑤셔넣었던 쇠꼬챙이를 꺼내서 저쪽 하늘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적어도 대국 도둑놈을 낳게 할 거인의 아들이 이따위 거추장스럽고 비겁한 것쯤은 가지지 않아도 최가 하나쯤은 거뜬하게 때려 누일 수 있다는 자신이 불끈 솟아올랐기 때문이죠. 야! 이리 나오라고! 시앙! 나는 이렇게 소리 지르며 최가를 향해 사냥개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이 원수야, 너 오래 안 살고 싶어? 미처 나를 붙잡을 겨를이 없었던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기랄, 어머니는 끝까지 겁쟁이 노릇만 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에서 화자는 이원수라는 이름의 꼬마입니다. 나이는 13살 정도 된 소년인데요. 학교는 가정 형편 때문에 다니지 못했지만 어딘지 당차 보이는 구석이 있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밉상이던 의붓 아버지를 어느 순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지만 어딘가 있을 희망을 꿈꾸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왠지 응원을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소년이 도둑질을 마치 자신이 당연하게 잘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사회의 시스템이 그들 밑바닥의 삶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를 좀 화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둡고 지치는 삶의 모습들을 단순히 그런 모습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문장 속에서 독자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작가의 글솜씨에 다시 한번 더 놀랐습니다. 마치 김유정 작가의 토속적이고 해학적인 말투나 문체를 보는 듯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슬프지만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더 즐거운 낭독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김주영 작가의 도둑 연습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박완서. 나한테 업히지 않겠어요? 그 옆에 내는 정말 나에게 등까지 들이댄다. 나를 얕잡고 있었다. 내가 업히면 아마 진창이 댁의 장화 속까지 넘쳐들걸요? 이런 대화를 나와 그 옆에 내는 형편없는 진창길 한가운데서 주고받았다. 정말 형편없는. 이것이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이 진창길에 긴 치마에 고무신 차림으로 들어서고 만 것이다. 이미 버선이나 신골을 돌보기는 단념하고 있었지만 이곳 진창은 그저 진창과는 달라 그 저변에 집요한 흡입력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내 발을 빨아들여 도무지 놔주려 들지 않았다. 천신망고 끝에 발을 빼면 영락없이 고무신은 진창 속에 남게 마련이었다. 다시 고무신 속에 발을 넣어 끌어올리자니 그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니 내 보행인들 얼마나 더뎠겠는가. 그 옆에 내와 나는 처음부터 동행이었던 것은 아니고 진창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장화를 신은 그녀가 뒤따라온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녀와 내가 아주 생면부지의 행인길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 한 동네 한 이웃에 살면서 말을 건네보기만이 오늘 이 엉망진창 속에서 처음이었다. 우리 집 장독대에 올라가 장을 뜨려면 그녀네 뒤뜰과 뒤뜰로 면한 그녀의 남편 화실이 보였다. 늘 고담한 물빛 항아리를 그리던 부수수한 사나이. 그림에 대한 안목이 별로 없는 나는 그가 늘 같은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만큼 그는 늘 항아리만 그렸었다. 그의 화실에는 참 여러 모습의 항아리 그림이 첩첩이 늘어갔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통 화가가 보이지 않더니 그림까지 치워지고 그 방에는 딴 살림이 들어섰다. 방을 세놓은 모양으로 좁은 뒤뜰에 움막 같은 부엌까지 생겼다. 그러자 장독대에 올라가는 게 나에게 장을 뜨는 것 외에는 아무런 뜻도 지닐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나무의 안살림까지 엿볼 수 있게 된 집길이는 다 붙었으면서도 대문은 좀 멀어 윗골목과 아랫골목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녀와 사귈 기회가 없었나 보다. 이걸로 신을 동여매요. 그녀는 핸드백을 뒤적이더니 나일론 끈을 꺼내서 나에게 주며 친절하게도 내 상반신을 부축까지 해주었다. 나는 이미 버선과 신의 구별도 없이 뻘건 진흙투성이인 발에 그래도 신을 동여맸다. 한결 걸음을 옮기기가 수월했다. 그럼 댁의 설희도 저 학교에? 나는 아직도 망망한 진흙탕 저 건너 언덕에 자리 잡은 A여중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크게 토해내고 말았다. 그녀의 딸 설이는 절름발이었다. 왼발을 앞으로 내디딜 적마다 넓적다리부터 흐느적흐느적 흔들리는 꼴이
금세 고꾸라질 듯이 불안에 베는 까늘은 꽤 잘 걷는 편이었는데도 비 오는 날이라든가 길이 미끄러운 겨울날 같은 때는 곧잘 처녀티가 나게 다 큰 서리를 잠옷 가뿐히 없고 등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선 이상하리만큼 조금도 모성애의 센티멘털한 면의 노출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다. 미소로울 뿐 결코 측은하지는 않았다. 나는 아직도 가을 소풍날을 잊을 수 없다. 자뿌금 일소라나? 그래서 소풍도 입장료나 교통비가 필요 없는 화계사로 정해졌다. 내 딸 연희는 국민학교 마지막 소풍이니 엄마도 같이 가자고 졸라 따라 나섰더랬는데 설이 엄마도 있었다. 설이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나는 설이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 연희와 설이도 친하지 않았고 별로 사교적이 못되는 나는 이날도 바로 이웃인 그 옆현네와 인사를 나누질 못했다. 차라리 결석을 시킬 일이지. 나는 서리가 한쪽을 흔들흔들 흔들며 찔룩거리는 게 측은하다 못해 화가 나서 서리 엄마가 퍽 주책 없는 여자로 여겨졌다. 서리는 미아 삼거리까지 잘 따라가다 차차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리 엄마는 냉큼 서리를 업더니 줄곧 앞장서서 갖가지 신나는 노래를 선창하며 가는 것이었다. 덕택에 우리는 조금 더 피곤한 줄 모르고 어깨춤을 추며 잘 걸었다. 아까 그 옆현네가 자기에게 어필하고 등을 내밀었을 때만 해도 나는 장화가 넘칠 것을 걱정하면 했지 어른이 어른을 업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것도 그녀의 이런 인상 때문이었을 게다. 서리는 바로 이웃의 큐여 중에 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신체 불구하게 주는 특전으로. 그녀는 대답 없이 나보다 조금 앞서 진탕길을 성큼성큼 잘 도걷는다. 나는 왠지 다시 한번 가을 소풍날의 그녀를 생각하며 어쩌면 굳이 불구와의 특전을 거부한 심보는 소풍날 결석을 안 시킨 심보와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심보를 도저히 이해할 것 같지 않은 채 고개를 갸웃거려 본다. 설마 아침에 이 길을 설이 혼자 보내진 않으셨겠죠? 나는 진창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대던 한쪽 발을 겨우 빼며 그녀의 뒤통수에다 대고 악을 썼다. 그러면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볼일 보고 다시 오는 길이랍니다. 아침 나절엔 얼어서 이렇지 않았더군요. 낮에 어지간할 거다 싶어 미리 장화를 신었더니 한결 편하군요. 그녀는 내가 장화를 못 신어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던지 이렇게 자기 장화 변명을 했다. 천신망고 도달한 A여중은 담도 없이 을씨년스럽게 겨우 남은 연화무게의 교실을 갖춰놓고 있었다. 그러나 게시판에 붙어있는 3년 후의 A여중 투시도와 6년 후의 A여중 고교의 조감도는 유수한 대학 캠퍼스가 무색하리만큼 호화찬란했다. 나는 이런 그림을 보며 문득 조감도를 굳이 오감도로 고집한 슬픈 시인 이상을 생각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A여중에서 자모회가 있었다. 전체 자모회가 아니라 몇몇 선택된 자모들의 은밀한 모임인데 어쩐 일인지 나도 초대되었다. 그 무서운 진창을 이제야 포장이라나. 아무튼 자갈이라도 깔려서 한결 걷기가 수월했다. 교사는 여전히 초라한 채 투시도와 조감도만 없다면 영락없이 촌의 간이 학교였다. 다만 둘레의 자연만이 놀라운 변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A여중 둘레는 옛날부터 진상배로 유명한 배고장이라 온통 배밭인데 마침 배꽃이 만개해 있었다. 도시에서만 자란 나는 이렇게 물이 져 만개한 배꽃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창백하리만큼 흰 꽃의 꽃수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갓 활짝 열린 순간 미풍도 낙화가 애석해 잠깐 쉬고 있는 듯 주위는 화창하고도 고즈넉했다. 풍염한 도화의 말로가 육감적인 복숭아이듯 이화의 결실이 청아한 배인 건
아주 당연했다. 진흙탕에서 만난 지 두 달 만에 설이 엄마와 나는 이런 황홀경에서 다시 만났다. 잠호회에서의 귀로. 우리는 배나무 그늘에서 쉬며 이런 아름다운 고장의 에이어 중에 우리 딸들이 배정된 건 얼마나 다행이냐고 행복해했다. 참, 참 얼마나 다행이냐고. 우리는 잠시 방금 있었던 잠호회의 불쾌한 안건도 잊은 채 거듭거듭 이 배남골을 칭송했다. 그리고도 모자라 사우였던가 봄처녀였던가 아무튼 오랜만에 노래까지 뽑았다. 그래도 설이 엄마가 먼저 잠호회의 불쾌한 안건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뭐라고? 기가 막혀. 기부를 10,000원씩이나? 아니지, 참, 10,000원 이상이랬던가? 아이, 기맥혀. 그녀가 벼랑간 무릎을 탁 치며 서둘자 나도 정신이 들고 덩달아 기가 막혔다. 뭐, 교문도 만들고 담도 쌓고 운동장에 흙도 사다 부어야 아이들이 놀 수 있을 게 아니냐고? 그것도 안 해놓고 왜 급해 불이 나게 학교 간판 먼저 붙여놓고 지금 와서 그것도 말이라고 해? 철면피. 뭐, 10,000원씩? 아니, 그 이상이랬지? 아이, 분해. 물론, 나도 분했다. 왜 연희 엄만 가만히 있었수? 딴 년들도 그렇지. 손톱에 빨간 칠만 하면 제일인가? 아가린 뒀다 뭣더라누? 이제 막 욕이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완전히 대죄의 폼이다. 자기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차마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손톱에 물 안 들인 것만 천만다행으로 행여 그년들 속에서 나만은 제외됐거니 여긴다. 이사장인가 뭔가 그 맹랑한 녀석이 뭐랬더라?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기란 참 의외의 고충과 애로가 많습니다. 아니, 담 쌓고 그 교문 다는 게 의외의 고충이면 피아노나 농구 틀쯤은 뭐가 될꼬? 도대체 누가 이 진흙 구덩이에 학교를 설립하랬나? 그러고 보니 연희 엄마, 우리가 이 학교를 지원한 게 아니잖우? 어디 이름이나 듣던데유? 컴퓨터가 배정을 했으니까 왔지. 그래, 제 아무리 컴퓨터가 바다 건너온 양도급이로서니 잊지도 않은 학교에 배정을 했을 거야 만무하뉴? 안 그래? 학교가 있으니까 했겠지. 제놈들이 학고방같이 꾸며놓은 간판을 달았으니까 했지. 결국 일은 제놈들이 저질러놓고 아무 죄도 없는 우리한테 돈을 뜯어 이속 차릴 국리부터 해? 장돌뱅이만도 못한 얌체들. 설이 엄마의 입은 자꾸 거칠어진다. 나는 물론 이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배꼽이 좋았다. 돈만 있으면야 기부 좀 해도. 나는 겨우 이렇게 대꾸했다. 돈! 나는 그녀가 날 몹시 나무랄 줄 알았는데 의외에도 나의 돈만 있으면에 쉽게 동조해 주었다. 우리는 배나무 밑에서 돈만 있으면을 한없이 주고받았다. 비로소 생기와 탄력이 넘치는 화제를 찾은 것이다. 처음엔 돈만 있으면 어떻게 멋있게 품위 있게 살 것이냐로 마치 무슨 상품 광고처럼 멋과 품위를 부르짖다가 자꾸자꾸 벼락부자처럼 타락해가면서 돈의 씀씀이가 속악을 극해갔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역시 설이 엄마 쪽이 먼저였다. 나는 암만 해도 좀 더디다. 그녀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고 나도 덩달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입 언저리부터 서서히 피곤이 전신으로 퍼졌다. 심신이 허탈했다. 돈이 있다가 없다는 건 암만 해도 억울하고 참담했다. 한참 만에 설이 엄마의 마디 굵은 두둑한 손이 내 손을 꼭 쥐었더니 연희 엄마, 난 돈이 있으면 정말 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라우. 우리 설이 미국 같은 데 데려다가 수술 한번 받아봤으면. 그녀의 가슴에 맺힌 한 같은 게 내 가슴에도 뭉클 와닿았다. 순간 나는 여느 이웃끼리나 여느 자모끼리보다도 좀 더 가까워졌다고 느낀다.
그리고 나도 뭔가 입에 발린 수다가 아닌 속말을 하고 싶어진다. 그러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건 이혼이라고 여지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 하마터면 그것을 입 밖에 낼 뻔했다. 가까스로 그 말을 안 하고 견딜 수는 있었지만 불쑥 내 의식의 표면으로 부상한 이 놀라운 생각은 실로 오래전부터 아마 그 일이 있은 후 줄창 내 심층에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거니 싶어 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한번 떠오른 생각을 다시 심층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자주자주 이혼을 생각했다. 이혼함으로써 남편을 그 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자. 그리고 나도 남편이 나를 보는 그 시선, 성한 사람이 문둥이를 보는 것 같은 증오와 연민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상상만으로 날 듯한 상쾌감이 왔지만 이혼으로 남편의 아내 노릇, 두 아이의 어머니 노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면 심한 무서움증을 느꼈다. 그것 말고 내 쓸모는 무엇일까? 나는 아주 수습할 수 없이 암담해지면서 서리 엄마를 생각했다. 그녀에게 의논을 하면 마치 진창에선 나일론 끈을 줄 때처럼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급하게 장독대에 올라가 담 너머로 그녀를 불러놓고는 기껏 아이들 월말고사 얘기라든가 딸기잼이니 마늘 장아찌 담그는 얘기를 하다 마는 게 고작이었다. 실상 나는 두려웠다. 이혼 이야기를 하자면 꼭 그 일을 털어놔야겠고 그 일을 안다면 그녀 또한 내 남편처럼 성한 사람이 문둥이 보듯이 나를 보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노여움이 기승을 떠는 늦여름의 오후 서리 엄마는 우리 집에 마실을 왔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손바닥만한 마당에 심어놓은 일년초들은 미처 개화나 결실도 못 본 채 노랗게 시들어가고 유리창은 부옇고 커튼은 바란 채였다. 때맞춰 솎아주고 물을 주고 하는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못 받은 채 시들어가는 꽃밭에서 옆에는 안주인의 나태랄까 메마름이랄까. 이런 생활의 황폐는 꽃밭 말고도 우리 집 도처에서 민망하도록 비죽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손에 일거리를 가져서인지 제대로 집 한번 휘둘러보지 않은 채 마루에 앉자 일손을 계속했다. 나는 비로소 그녀가 얼마나 레이스 뜨기에 놀라운 솜씨를 가졌나를 보았다. 어머, 예뻐라. 뭐 할 거예요? 깃이에요. 카디건이나 심플한 원피스에 달아서 멋 좀 부릴 수 있는 깃. 깃? 그건 너무도 섬세하고 우아했다. 저런 깃을 목둘레에 단다면 마치 갓 피어난 마가렛 꽃송이 사이로 고개를 내민 기분일 게다. 그래요? 어쩜, 이제 서리 엄마도 모양 좀 내려나 봐. 모양은? 상일이라우. 그녀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일손만 놀렸다. 나는 그녀가 나보다 조금쯤 더 가난하다고 짐작한다. 그리고 전서부터 궁금한 것, 새로운 화실에 대해서도 좀 알 것 같다. 저 실례지만 서리 아빠는 뭐 하시는지? 외국에 그림 공부하러. 그럼 파리? 나는 공연이 설렌다. 아니요. 미국. 나는 실망했다. 미국에서 물빛 항아리를 그리는 부수수한 무명 화가를 나는 왠지 상상할 수 없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일손을 쉬지 않은 채 불쑥 묻더니 내 대답도 안 기다리고 칠석이래. 또 한동안 잠자코 일손만 놀리더니 연희는 올여름에 피선가 바캉스인가 보내봤수? 아직, 젠장, 그래도 아직이래네. 여름 다 보내놓고. 나는 멋쩍게 픽 웃고 말았다. 연희 엄만 돈이 아까워서, 너무너무 아까워서 뼈가 저려본 적 있수? 그녀는 처음으로 일손을 놓고 나를 빤히 보며 물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넓게 퍼진 기미가 유난히 눈에 띈다.
문득 그녀가 살기를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나를 알 것 같으면서 동변상련 같은 아픔을 느낀다. 그녀는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독백처럼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레이스 뜨기를 열심히 해서 만 원 가까운 돈을 모았다. 서리를 데리고 2-3일 물놀이를 즐기려고. 실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집세와 약간의 이자 놀이쯤으론 시어머니 모시고 모녀가 겨우 먹고 살기가 고작이었다. 그런 돈에서 5천 원을 오늘 시어머니가 무당집에 가서 7월 7석 치성을 드려야겠다고 가지고 갔다는 것이었다. 드리지 말지. 요새 세상에 치성은 무슨. 나도 그 돈이 무척 아까워서 악을 썼다. 연희 엄만, 우리 시어머니를 잘 몰라서 그래. 그분은 결코 남에 의해 설복당하거나 감동당하거나 하다못해 패배라도 당할 뿐이 아냐. 벽청호가 뭔지 연희 엄만 아마 상상도 못할걸. 어쩌면 소리 없이 원만하실 줄 알고 있는데. 소리가 없을 수밖에. 대화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그분이 흙을 백이라고 우겨도 네네 하게끔 길들여진 걸. 그러자니 또 신경의 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섣부른 대화로 바윗돌과 맞붙은 맨주먹처럼 피 맺히고 아파하기보다는 낫거든. 그렇지만 오늘 일은 너무 억울해요.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여자들끼리의 진정한 의미의 성의 있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그것은 오직 자기보다 좀 더 불행한 경우를 목격하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답답하고 서러웠던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맥이 쑥 빠지는 듯 허전하면서도 시원했다. 우리 식구는 남편과 연희, 민식이 남매,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6.25 때 단 하나의 오빠가 의용군으로 나가자 나는 그만 외딸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어머니는 딸에게 얹혀 사는 노인네답지 않게 늘 당당했다. 아마 그런 당당함은 그분의 성품에서도 연유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지 30평, 18평의 블록집이 어머니의 소유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남편은 남편대로 불손할 정도로 오만함으로써 처가살이의 열등감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런 까다로운 사이를 마무리해서 하루하루를 별탈 없이 꾸려가기란 퍽 고달팠지만 그럭저럭 견딜만했다. 남편은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서럽도록 유순하고 부드러워지는 침실에서의 격정이 지난 후의 고즈넉한 한때 남편은 내 귀전에 은밀히 속삭였다. 여러 가지로 당신한테 미안해 죽겠어. 나라고 맨날 말단 공무원 노릇만 하겠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형편이 조금만 피면 우리 제일 먼저 집을 장만합시다. 우리들의 집. 장모님이야 워낙 여장부니까 혼자도 넉넉히 사실 수 있을 테고.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들의 집에 모셔도 좋지. 우리들의 집에 모시면 나도 떳떳하고 노인네도 기가 좀 꺾이겠지. 안 그래? 그날 밤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정말 쥐구멍에도 볕이 들려나? 남편이 근무하는 공공청의 청장으로 남편의 대학 시절의 은사가 부임해 오더니 이번 인사 이동에 국장, 과장 자리에도 남편의 대학 선배가 많이 들어서게 되자 갑자기 남편의 승진 전망도 밝아졌다. 만년 개장을 면할 차례가 코앞에 다가온 듯했다. 그러나 바로 코앞에 매달린 행운인데도 좀처럼 입속으로 굴러들어오지 않은 채 뭔가 곧 행운이 올 듯 올 듯한 예감은 활기찬 것이었으나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남편은 때로는 지나치게 명랑했다가는 다시 손댈 수 없이 침울해지는 등 감정의 균형을 점점 잃어갔다. 나는 그런 그를 보기가 매우 괴로웠다. 어쩌면 그때 나는 불길의 냄새를 맡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자란
불길을 예감하는 육감이 따로 있는 법이다. 처음엔 그저 일이 뜻대로 안 돼서 오는 막연하고 어둑어둑한 예감이었으나 어느 날 문득 누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에서부터 차츰 예감은 구체화돼 갔다. 시장 바구니를 든 말단 공무원이 찌든 옆에 내가 미행을 당했다면 누구나 신경과민이라고 웃을 소리이기에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의구는 의구를 낳았다. 허구한 날 골목 어귀 구멍가게에서 오징어로 소주를 마시던 남자가 휴일날 창경원에서 아이들과 목마를 타는 나의 바로 뒤 목마를 타고 태연히 출렁이고 있는 걸 어찌 예사로 보아 넘길 수 있겠는가.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집을 찾는 척 안채를 기웃대던 신사와 며칠 후 불고기판을 사라고 끈덕지게 치근대던 외무사원과 너무도 닮은 걸 어떻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겠는가. 네, 이런 병적인 수집은 날로 늘어나 이제 불길은 터무니없는 예감만으로 그칠 수 없는 곧 당면하게 될 실제로 구성돼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식구는 차례차례로 모 정보기관에 연행돼 갔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내 육감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곳에는 나의 과거와 현재 또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맺은 인연, 지연의 말초적인 부분까지가 유리상자의 표본처럼 질서있게 정리돼 있었다. 하느님 맙소사, 하느님 맙소사.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런 소리밖에 할 소리가 없었다. 나는 그때 비로소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주변의 세밀한 조감도를 본 것이다. 채광이 시원치 않은 음침한 방인데도 굳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나를 신문하는 그 기관원의 눈앞에서 나는 자꾸 벌거벗은 듯한 착각을 느끼고 수치감으로 몸을 떨었다. 그는 냉엄하고 자신에 차 있었다. 여북해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그가 알고 있는 내가 훨씬 더 진짜 나련히 여기고 있었다. 그는 내가 망각한 것까지, 6.25 때 피난 갔던 외가댁 마을 이름까지, 또 비교적 손이 번성한 외가의 하고 많은 사촌에서 십몇촌까지의 친척 이름까지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는 너무도 완벽히 알고 있었다. 그 앞의 내 기억력은 여명의 별들처럼 빛을 발해갔다. 내 기억으론 내 외당숙이 조성구였지만 조정구라니 조정구가 틀림없다 싶었다. 그가 설사 내 딸 연희가 현이라 했다면 아마 내 딸은 현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는 그 앞에 그렇게 무력했고 그는 그렇게 전능했다. 그는 내가 완전히 허탈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엄숙히 선언했다.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간 오빠가 이북에서 밀봉 교육을 받고 곧 난파되리라는 것이었다. 먼저 난파됐다가 체포된 간첩에 의해 확인된 정확한 정보란다. 오빠는 오면 반드시 집에 들를 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는 물었다. 어떡하긴요? 그야 당연히 신고를 하거나 자수를 시켜야죠. 나는 아주 밉고 서툴게 아양을 떨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주머니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나도 고맙다고 서너 번 고개를 조아리고 또 한 번 아양을 떨었다. 그리고 놓여놨다. 남편과 어머니가 같은 꼴을 당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진천에서 거의 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외가와 그 밖에 오빠가 알만한 대소가가 다 한 번씩 그런 일을 당한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대문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는 날이 시작되었다. 말이 자수지. 그놈이 벌써 마흔인데 그곳에 계집 자식이 없을 리 없을 테니 이 애미 말을 들을까? 계집 자식 생각이 앞설 테지. 차라리 넘어오다.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고 눈물을 닦는다. 그러나 나는 다음 말을 알고 있다. 나도 방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보다 훨씬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보다 차라리 사살되었으면 하고 간첩이 된 혈연과는 상봉이 몰고 올 사건과의 당면이 두려운 나머지 18평 블록집 속의 안일이 소중한 나머지 어머니와 나는 마녀보다 더 잔인해졌다. 그러나 오빠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전능한 선글라스에 의해 18평 블록집의 안일은 아낀 거나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점점 거칠어지며 폭음이 잦아졌다. 장가를 잘못 가서 신세를 망쳤다는 것이다. 간첩 처남을 두었으니 무슨 수로 승진을 바라겠느냐. 승진은커녕 언제 모가지가 날름 날아갈지 몰라 전전긍긍하다가 집구석이라고 찾아 들어와야 언제 또 간첩 처남이 돌아와 총을 들이댈지 모르니 술이라도 안 마시고 어쩌겠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정말 그런가? 남편은 승진은커녕 계장급이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자제구입이다, 시찰이다 해서 외국바람 쐴 기회가 오게 마련인데 그런 데서까지 번번이 제외되었다. 남편은 점점 더 폭음으로 난폭해지고 술이 깼을 때의 그는 나를 대하기를 성한 사람이 문둥이 보듯 증오와 연민으로 대했다. 그것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설이 엄마는 나를 성한 사람인 문둥이 보듯이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통한 도움도 줄여들지도 않았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에이 지긋지긋해. 살아가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걸시적대는 것도 많은 놈의 세상. 당신이나 나나 어디로 헐헐 이민이 나갈까? 나는 물론 반대했다. 이민이 어디 그렇게 떡 먹듯이 쉬우냐고 대꾸해줘도 되는 것을 마치 훤히 트인 이민길을 굳이 거절이라도 하듯이 모든 출국을 여행이건 유학이건 이민이건 이 나라에 돌아와서 봉사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도피성 띈 모든 출국을 맹렬히 매도했다. 그동안 38의 찌든 옆에 내는 주체성이니 사대주의니 하는 어려운 말을 몇 번이고 써가며 마치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우러르는 올림픽 선수보다도 더 애국적이었다. 내가 이렇게 열렬하게 애국적인 동안 그녀는 깃을 하나 다 떴다. 그리고는 담담히 돌아갔다. 어떤 가을날 그녀는 불쑥 나에게 설이 아빠가 미국에서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알려준다. 보험회사라니? 물빛 항아리를 그리던 남자. 나에게 남아있던 소녀적인 것의 마지막 우상은 이렇게 해서 허물어졌다. 그해 겨울, 그녀는 까다로운 출국 수속을 하느라 또 영어도 배우러 다니느라 몹시 바쁘더니 다시 한번 배꽃이 필 즈음 마침내 수속을 마치고 두 장의 비행기 표까지 끊어놓고 날짜만 꼽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곰곰이 생각했다. 38의 옆에 내의 마지막 센치는 뭔가 물질적인 것 말고를 궁리하고 있었다. 나는 장 위에서 몇 년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옛 트렁크를 꺼냈다. 그 속에는 나이 처녀 때로부터 결혼 초기에 걸친 시기 내 모든 감수성이 아름다운 것을 향해 활짝 열렸을 임시의 컬렉션이 들어있었다. 나는 특히 미전의 팸플렛을 많이 모았더랬어서 거의 100여 장이 남아있었다. 드디어 나는 그 중에서 10여 년 전에 발족했다가 그 후 흐지부지되고만 신상이란 젊은 반추상 화가들이 제1회 그룹전의 팸플렛을 찾아냈다. 설이 아빠도 신상의 동인이었다. 팸플릿으로 된 목록에서 설이 아빠의 사진과 양력, 물빛 항아리도 소개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석별의 표시로 주기로 했다. 그녀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의 야망의 시절이 여기 있군요. 그러나 이미 그의 야망은 미국이라는 고장에서 보험회사 사원으로 퇴락하고 만 것이다. 두 옆에 내는 같이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내일이 떠날 날인데 초저녁부터 비가 지적지적 내리고 있었다. 연희 엄마, 내일 나를 배웅해줘요. 공항까지.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를 좀 돌봐줘요. 그녀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여지껏 공항이란 데를 가본 적이 없었다. 친지 중 외국에 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미리 집으로 찾아가 인사를 치렀을 뿐 과히 친하지도 않은데 외국만 간다면 어중이 떠중이 공항까지 나가 법석을 떠는 것이야말로 사대주의 중에도 가장 촌티가 나고 치사한 간접적 사대주의라는 게 내 지론이었다. 그러나 나는 서리 엄마의 청만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언제 비가 내렸더냐 싶으리만큼 깨끗이 갠 날이었다. 마침 5월, 김포가도의 실록이 눈부시다. 어젯밤의 비로 말끔히 목욕을 끝낸 실록은 마치 이 나라를 영 떠나려는 한 옆에 내의 막막에 스스로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새겨주려고 별렀던 것처럼 놀랍도록 싱싱했다. 택시 앞자리엔 서리의 할머니가 앉고 뒷자리엔 서리, 서리 엄마, 나 이렇게 셋이 나란히 앉았다. 별안간 그녀가 나를 부둥켜 안더니 세차게 흐느꼈다. 어쩜 아름다워요. 다시는 못 보겠죠. 나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점잖게 나무랐다. 돌아와야 한다고. 서리 수술도 받고 서리 아빠도 어떡하든 다시 그림 공부를 계속해 대성에서 돌아와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녀는 곧 울음을 그치고 그렇고 말고 암 그렇고 말고 하며 알맞게 맞장구를 쳐주기까지 했다. 비행기는 거의 3시간이나 연발했다. 연발의 3시간은 떠나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석별의 정을 완전히 김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리 엄마는 숙녀처럼 성장한 서리를 별안간 덥석 없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트랩을 올라 기체 속으로 사라졌다. 비로소 나는 피곤을 느꼈다. 피곤은 한꺼번에 왔다. 나는 서리 할머니를 돌보기는커녕 노인네에게 매달린 만큼 피곤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식사다운 식사를 못한 것이다. 게다가 틀니까지 쑤시기 시작했다. 나는 38에 벌써 아랫니의 어금니가 전부 틀니였다. 그 틀니는 해넣은 지가 3년이 되었고 몸에 닿는 것에 좀 지나칠 정도의 결벽성을 지닌 나는 실상 내 경제 사정으로는 분수에 넘칠 만큼 고가로 한 것으로 인류 치과에서 해넣은 것이어서 처음부터 크게 불편한 줄 몰랐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가끔 마음이 울적하다든가 몸이 불편할 때에는 이 틀니가 쑤셨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틀니가 얹힌 턱뼈가 쑤신달까. 의사는 뭐 인체의 거부 반응이라든가 하는 어려운 말로 내 동통을 진찰하고 시일이 지나면 자연히 나을 거라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거부 반응은 불쑥불쑥 나를 괴롭혔다. 그 동통과 중압감은 경우에 따라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아주 심한 편이었다. 틀니가 천근의 무게로 턱뼈를 눌러 꼭 턱이 떨어지고 말 것 같았다. 나는 손으로 턱을 받쳐도 보고 슬슬 주물러도 보고 더위 먹은 짐승처럼 턱을 축 늘어뜨려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려도 보았으나 턱뼈가 부서질 듯한 동통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 몸의 온갖 신경이 턱뼈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전신에 퍼진 듯 중압감에 수반한 동통은 턱뼈에서 목구멍으로 귀 속으로 골로 퍼져 내 두상은 완전히 틀니의 횡포가 지배했다. 누가 이런 고통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으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틀니를 빼는 길밖에 없겠는데 나는 틀니를 빼고 있는 내 모습에 늘 몸서리를 쳐왔으므로 차 중에서나 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차마 그 짓은 할 수 없었다.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내 집 문 앞까지 왔을 즈음 나는 거의 발광 직전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크게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려가며 틀니를 뽑아냈다. 양쪽 두 개씩 도합 네 개의 어금니가 심어진 반달 모양의 섬세한 백금 틀은 내 손바닥에서 거의 무게를 지니지 않은 채 차게 빛났다. 마침내 무서운 동통과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내 몸은
가볍다 못해 공중으로 둥실 뜨는 듯했다. 이럴 수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우화 이등선이란 이런 기분을 두고 이름인가. 나는 내 편안감을 충분히 만끽하기 위해 몸을 장판 위에 눕혔다. 그 옆에 서리 엄마는 지금쯤 어디를 날고 있을까. 제 아무리 공중에 떠 있기로서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갖 사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기로서니 지금의 나만큼이야 가볍고 편할 소냐. 나는 코웃음을 친다. 지금의 내 팔자는 그렇게 편타. 그런데 아까부터 누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들기고 있지 않은가. 어머니가 누구냐고 몇 번 묻는 것 같다. 그래도 대답 없이 똑똑 두들기기만 한다. 어머니의 신소리가 들린다. 나는 벼랑간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한다. 대문 소리가 나고 아주 낮은 대화가 들린다. 분명 상대는 남자다. 그것도 40대의 남자. 남의 이목을 꺼리듯 대화는 여전히 수근수근 났다. 드디어 올 곳이 오고 만 것이다. 이제 끝장이다. 파멸이다. 오, 이렇게 파멸이 쉬울 줄이야. 숨죽은 대화는 아직도 계속된다. 어머니는 자수 권고에 실패한 눈치다. 이렇게 오래 끄는 것 보니. 가엾은 어머니. 어쩌면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 도리어 월북을 권하고, 아니 협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 강제로 납치하려는 거나 아닌지. 그렇게끔 내버려둘 수는 없지. 나는 벌떡 일어난다. 그 남자와 죽든 살든 결판을 내고 말 테다. 나에게 그 남자는 이미 조금도 오빠일 필요가 없다. 그냥 그 남자다. 막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문을 걸고 돌아 들어온다. 아유, 별 끈덕진 사내도 다 봤네. 월부책을 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말이 그렇게 청산유수고 신수도 힘얼겋던데 고작 월부장사밖에 해먹을 게 없나? 쯧쯧. 나는 다시 장판방에 눕는다. 한숨을 휴 내쉰다. 그런데 이미 좀 전의 편안감은 없다. 옴짝달싹 할 수 없으면서도 펄펄 뛰지 않고는 또 못 박일 것 같은 중압감과 동통이 여전하지 않은가. 이미 입속엔 빼버릴 틀니도 없는데. 빼버릴 틀니가 없기에 그 고통은 절망적이다.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여지껏 얼마나 교묘하게 스스로를 이중, 삼중으로 기만하고 있었나를. 내 아픔은 결코 틀니에서 기인한 아픔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서리 엄마가 부러워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풍토가 주는 온갖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가 부러워서 그녀의 선망과 질투로 그렇게도 몹시 아팠던 것이다. 나는 그런 아픔이 부끄러운 나머지 틀니의 아픔으로 사무려 들었고 나를 내리누르는 온갖 한국적인 제약의 중압감. 마침내 이 나라를 뜨는 서리 엄마와 견주어 한층 못 견디게 느껴지는 중압감조차 틀니의 중압감으로 착각하려 들었던 것이다. 비로소 나는 내 아픔을 정직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내 아픔을 정직하게 신음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교하고 가벼운 틀니는 지금 손바닥에 있건만 아직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또 하나의 틀니의 중압감에 옴짝달싹 못하고 놓여진 채다. 이 작품은 1972년 현대문학에 발표된 박완서 작가의 단편 소설인데요. 연희 엄마와 서리 엄마의 대화를 보면 두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희 엄마는 내성적인 게 느껴지죠. 학교 잠호회에 가서 불만이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하죠. 그에 반해 서리 엄마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딸을 업고 다니기도 하고 잠호회에서도 소신 발언을 할 만큼 당찬 여자입니다. 왜 우리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열을 내는 것만 봐도 서리 엄마의 성격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 사이엔 공통분모 같은 고통이 있죠. 연희 엄마에겐 북에서 간첩이 되어 내려온다는 오빠가 있었고 서리 엄마에겐
다리가 불편한 딸과 어려운 가정 형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설이 엄마의 남편이 미국에서 취직을 하면서 가족들이 미국으로 떠나자 연희 엄마의 틀니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아팠던 것인데 연희 엄마는 그것이 그냥 틀니 때문에 아픈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희 엄마의 고백에서처럼 틀니는 그냥 핑계에 불과할 뿐 진짜 고통의 원인은 외국으로 자유롭게 떠나가는 설이 엄마에 대한 부러움, 질투와 그리고 간첩으로 올지 모르는 오빠에 대한 불안한 감정 등이 뭉친 것 때문이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저는 연희 엄마의 상황을 상상만 해도 두통이 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마지막에 화자인 나, 연희 엄마는 깨닫죠. 내가 느끼는 통증은 틀니 때문이 아니라 나를 내리누르는 온갖 한국적인 제약의 중압감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설이 엄마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나는 비로소 나의 자신의 아픔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크고 제일 아프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외부의 것이 원인이라면 그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괜히 욕심이 나고 그것 때문에 배앓이를 한다는 건데 우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원인은 스스로의 안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더 큰 고통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받아들이고 난 후엔 뭐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인정하면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무엇이든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치면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그게 인생 아닐까요? 이번에도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나니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의 단편 소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나비를 잡는 아버지 현덕. 황혼의 종로로 방향을 돌려 버스는 떠난다. 경쾌스럽게 건드러진 노랫소리가 푸른 언덕을 넘어온다. 바우는 송아지를 뜯기며 밤나무 그늘에 앉아 그림 그리는 책을 펴들었다. 송아지가 움직이는 대로 자리를 옮아앉으며 옆으로 풀을 뜯는 송아지 그림을 그리느라 열심히 들여다보고 연필을 놀리고 하더니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흥! 하고 빈정거리는 웃음을 한번 웃고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그 편에 등을 대고 돌아앉는다. 겨우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배워가지고 온 것이 유행가 나부랑이냐? 그리고 나비 잡는 것하고? 지난해 봄에 바우와 정환이는 한날에 그곳 소학교를 졸업을 하였다. 그리고 경환이는 서울로 상급학교를 가고 바우 자기는 집에서 꾸벅꾸벅 땅이나 파며 있지 않으면 아니 될 때 바우는 무척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따라서 경환이를 부러워도 하였다. 바우 자기가 값없이 보내는 그 하루하루에 경환이는 좋은 학교, 훌륭한 선생 아래서 날마다 새로워가고 높아갈 것을 생각할 때 바우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는 벌충을 여기다 하려는 듯이 틈 있는 대로 그림을 그렸고 또 그것으로 즐거움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경환이가 학위 휴가를 하고 서울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전보다 얼굴빛이 희어지고 바지통이 넓은 양복에 흰 테두리한 모자를 멋있게 쓴 것이 달라졌을 뿐 서울이 얼마나 좋고 자기 다니는 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곳인가를 자랑하는 것과 또는 활동사진 배우 중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쩌고 그리고 잡된 유행가를 부르며 동네 어린아이들을 몰고 다니며 나비를 잡는 것이 하는 일이었다. 아마 경환이 자기는 이러한 것으로 전일 보통 학교 때 늘 바우에게 성적으로 머리를 눌려오던 분풀이를 하려는 듯이 뻐기며 다니는 것이다. 바우는 그 꼴이 곱게 보일 수 없었다. 꽃피는 남산으로 방향을 돌려서 버스는 떠난다. 가로수 그늘. 노래소리는 점점 가까워 온다. 그리고 잠시 언덕 너머가 떠들썩하더니 호랑나비 한 마리가 피로한 날에로 갈팡질팡 날아와 밤나무 가지에 야트막하게 앉는다. 바오는 그 나비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잠깐 그 호사스런 모양, 찬란한 빛깔을 들여다보다가 도로 날려보내려 할 즈음 언덕 위로 동네 아이들의 머리가 불쑥불쑥 나타나며 뒤미쳐 경환이가 나비 잡는 채를 휘두르며 뛰어내려온다. 경환이는 바우가 앉아있는 밤나무 그늘로 들어서며 너 호랑나비 어디로 날아가는 거 봤니? 하다가 바우 손에 잡혀있는 나비를 보고는 반색을 한다. 나 다우? 하고 을에 줄 것으로 알고 손을 내미는 것이나 바우는 그 손을 툭 쳐버리고 몸을 돌린다. 넌 무슨 까닭으로 어린애들을 몰고 다니며 애매한 나비를 못 살게 하는 거냐? 뭐? 하고 경환이는 뜻하지 않은 말에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는 누가 장난으로 잡는 거냐? 학교에서 숙제를 냈어. 동물 표본을 만들어 오라고. 장난 아니면 벌써 너 나비 잡기 시작한 지가 며칠이냐? 그동안에 못 잡아도 100마리는 잡았겠구나. 거 다 동물 표본 만들고도 모자라서 또 잡는 거냐? 모두 못쓰게 잡았으니까 그렇지. 날개가 상하고. 하다가는 경환이는 변색을 하고 한 발자국 다가서며 넌 남이 나비를 잡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건방지게. 나도 상관할 만해서 그런다. 너 때문으로 해서 다음부턴 나비 구경을 못하게 되겠으니까 허는 말이다. 하고 바우는 경환이 얼굴을 마주 노리다가 네가 동물 표본을 만들기에 나비가 필요하다면 난 그림 그리는 데 필요한 나비야. 너만 위해서 생긴 나비는 아니지. 그러나 경환이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친다. 바우는 한층 음성을 높여 계속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잡된 유행가는 너 왜 가르치는 거냐? 부르고 싶으면 내나 부르지. 이 말엔 매우 괘씸한 모양. 경환이는 낯을 붉히며 대든다. 이 동네에서 나 하는 거 시비할 사람 없어. 건방지게 왜 이래? 하는 그 말 속엔 분명 자기는 마름집 외아들로서 지위가 높은 몸, 너 같은 소나 뜯기는 놈에게 시비를 받을 몸이 아니라는 빈정거림이 있다. 바오는 썩 비위가 상해서 흥! 하고 마주 코웃음을 치고 그리고 좀 더 고를 올리려고 두 손가락에 날개를 접어쥔 나비를 이거 너 줄까? 하는 신용으로 경환이 등을 향해 두어 번 겨누다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려버린다. 나비는 방향이 없이 어지러이 한 바퀴 매몰돌더니 언덕 아래로 높았다 낮았다 날아간다. 경환이는 갑자기 몸을 날려 그 나비를 쫓아간다. 그러다가 나비가 아래 논 가운데로 날아가자 뒤돌아서 바울을 무섭게 한번 눈을 흘겨보고 그리고 돌 하나를 집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송아지를 때리고는 언덕 아래로 달아났다. 그러나 경환이의 심술은 이것만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송아지에게 먹을 만치 풀을 뜯기고 언덕 아래로 몰고 내려와 수수반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바우는 다시금 놀랐다. 개울 건너 바우네 참외밭에서 경환이란 놈이 나비 잡는 채를 휘두르며 날뛰고 있다. 그까지 송장나비를 쫓아 굳으시는 발로 지금 한창 참외가 열기 시작하는 농구를
함부로 질겅질겅 밟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하다. 나비를 잡는 척 참외밭으로 몰아넣고 참외 농쿨을 결단내는 것이리라. 바오는 눈이 뒤집혔다. 더욱이 그 참외밭은 장차 핵곡식 나기 전까지의 바오 집 식구들의 식량을 거기다 예산하고 있는 것이오. 바오 자기도 잘 열면 책 한 권쯤 사달라려고 벼르고 있는 터다. 바오는 나는 듯 개울을 건너 뒤로 쫓아가 한번 등줄기를 우리고 그리고 임마 눈 없어? 이거 못 봐? 하고 낭자한 그 자취를 손으로 가리키며 넌 남의 집 농사 결단내도 상관없니 임마? 그러자 경환이는 우리 집 땅 내가 밟았기로 무슨 상관이야? 하고 기가 막히다는 듯 피 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그러나 사실 기가 막히기는 바우다. 우리 집 땅? 하고 허참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하고 땅은 너희 집 거라도 참이 농쿨은 우리 집 거 아니냐? 누가 너희 집 땅을 밟는 데서 말이야? 우리 집 참이 농쿨을 결단내니까 말이지. 그러나 경환이는 머리에 썼던 운동모자를 벗으며 한 발자국 다가선다. 너희 집 참이 농쿨은 그렇게 소중히 알면서 어째 남이 나비 잡는 건 회방을 놓는 거냐? 나도 장난으로 잡는 건 아니야. 장난이 아닌지도 몰라도 넌 나비를 잡는 거고 우리 집 참이 농쿨은 거기서 양식도 팔고 그래야 할 것이거든. 그래, 나비가 중하냐 사람 사는 게 중하냐? 바오는 팔을 저어 신용하며 어느 것이 소중하냐고 턱을 대는데 경환이는 나도 거기 학교 성적이 달린 거야? 하고 피 하고 업신 여기는 웃음을 짓더니 너희 집 집안 살림을 내가 알 게 뭐냐? 하고 같은 웃음으로 좌우를 돌아본다. 개울 건너 길가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 서 있고 그 뒤로 지게를 지은 어른들도 서 있다. 바오는 낯이 화끈 날았다. 뭐 임마? 하고 대뜸 상대의 멱살을 잡고 그래서 남의 참이밭 결단내는 거냐? 나빈 우리 집 참이밭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어 임마? 경환이는 멱살을 잡히우고 이리저리 목을 저으며 이게 유도 맛을 보지 못해 이래. 너 다 그랬니? 다 그랬어? 하고 으르대다 날래게 궁둥이를 들이대고 팔을 낚아 넘겨치려 하나 그러나 원체 나무통처럼 버티고 서 있는 바우의 몸은 호리호리한 경환이 허리심으로는 꺾이지 않았다. 도리어 바우가 슬쩍 딴족을 걸고 밀자 경환이 자신이 쿵 나둥그러졌다. 그러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경환이는 손에 돌을 집어들고 그리고 얼굴에 울음을 만들고는 이 자식아 남 나비 잡는 사람 왜 때리고 회방을 놓는 거야? 왜? 하고 비겁하게 돌든 손을 머리 위로 쳐들어 겨누는 것이다. 결국 싸움은 이때껏 아이들 등 뒤에 입을 벌리고 서서 보고만 있던 동네 어른 하나가 성큼성큼 개울을 건너가 사이를 뜯어놓고 그리고 경환이를 참외밭 밖으로 이끌어 나간 것으로 끝났으나 그러나 경환이가 손목을 이끌려가면서 연해 뒤를 돌아보며 어디 두고 보자고 벼르던 그 말이 허사가 아니었다. 바우가 자기 집 장독간 앞에서 벌통을 들여다보고 앉아있는데 경환이 집에서 부엌 심부름을 하는 계집아이가 왔다. 바우는 까닭없이 가슴이 성큼했다. 바우 어머니 집에 있수? 하고 계집아이는 안방과 부엌을 기웃거리다가 마당에 서 있는 바우를 보고 너 우리 집 서울 학생 때렸니? 하고 쳐다보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너 야단났다. 우리 집 아씨가 막 역정이 나서 너희 어머니 불러오래 얘. 마침 우물에서 돌아오는 바우 어머니를 보고 계집아이는 다시 한번 그 말을 옮겨 들러주며 함께 문 밖으로 사라졌다.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하면서 바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 없이 뒷곁으로 갔다 마당으로 나왔다 하며 어머니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한다. 먼저 아버지가 뒷밭에서 돌아왔다. 이마살을 찌푸린 얼굴로 아버지는 기색이 좋지 못하다.
호미를 마당 가운데 던지더니 아버지는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참이밭에서 누구하고 싸웠니? 바오는 벌통 앞에 돌아앉아서 말이 없다. 너도 눈 있거든 참이밭에 좀 가봐. 넝쿨 하나가 성한 게 있나? 임마, 그 밭에 도지가 얼만지 아니? 벼루 열 마리야. 참이는 안 돼도 낼 것은 내야지. 그리고 허구한 날 먹을 건 먹어야지. 그런 걱정은 없고, 임마, 참이밭에서 싸움이 뭐냐, 싸움이. 바우는 벌통 앞에서 일어서며 볼멘 소리로. 누가 싸웠나? 경환이가 나벨 잡는다고 참이밭에서 막 넝쿨들을 밟길래 말린 거지. 그러나 아버지는 1층 음성을 거슬렸다. 내가 뭘 했어? 참이밭 근처서 멀리 떠나지 말고 지키랬지. 그놈의 그림. 책 이리 내놔라. 그것만 잡고 앉았으면 정신없다가 참이밭을 결단내는 것도 몰랐지 임마. 하고 그 그림책을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고 뒷곁으로 가며 아버지는 혼잣말로 서울 가서 공부한 것이 나비 잡는다고 남의 집 참이밭 결단내는 거냐고 중얼중얼. 울타리에서 호박잎을 따고 있다. 아마 부러진 참외 넝쿨을 그것으로 이어보려는 것이리라. 조금 후 아버지는 호박잎을 따가지고 나오며 너희 어머니는 어디 갔니? 그러나 바우는 경환이 집에서 어머니를 불러갔다는 말은 아니 나왔다. 묵묵히 바우는 대답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아도 좋았다. 바로 그 어머니가 상기한 얼굴로 대문을 들어섰다. 어머니는 다짜고짜로 바우에게로 달려가 등줄기를 우리고는 자식이 어떻게 했으면 어미 망신을 그렇게 시키니? 어서 나비 잡아가지고 가서 빌어라. 빌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고는 당신도 가보오. 바깥 사랑에서 부릅디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여 바우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어떻게 된 일이야? 응? 그러나 어머니는 바우를 향해서만 또 남 나비를 잡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어줍지 않게 다니며 회방을 노는 거냐? 누가 회방을 놀았나? 남의 참외밭에 들어가 그러길래 못하게 말린 거지. 아, 네가 밤나무골 언덕에서 손에 잡았던 나비까지 날려보내며 뭐라고 그랬다는데 그래? 그리고 어머니는 경환이 집 안주인이 꾸중꾸중 하더라는 것. 그리고 바우가 나비를 잡아가지고 와서 경환이에게 빌지 않으면 내년부턴 땅 얻어붙일 생각을 말라더란 말을 옮기며 또 바우에게 어서 나비 잡아 가지고 가서 빌어라. 빌어. 아버지는 연해 끙끙 땅이 꺼지는 못마땅한 소리로 뒷짐을 지고 마당을 오락가락하며 무섭게 눈을 흘겨 바우를 본다. 그리고 바우는 어머니가 등을 미는 대로 부엌으로 뒷곁으로 피하다가는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담 밑에 붙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바울을 어머니는 쫓아나와 다져진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안 가면 어떡할 셈이냐? 땅 떨어져도 좋겠니? 너도 소견이 있지? 그러나 바울은 어슬렁어슬렁 길로 나가더니 우물 앞 정자나무 앞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동네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앉아 있는 것을 넋을 놓고 들여다보고 서 있다. 장기가 두 캐가 끝나고 세 캐가 끝나고 모였던 사람이 헤어져도 바우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바우는 다만 자기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머리를 굽힐 까닭이 없다는 고집이 정자 나무통만큼 뻣뻣할 뿐이었다. 해가 저물었다. 지붕 너머로 바우 굴뚝에도 연기가 오르고 그리고 그 연기가 졸아든 때에야 바우는 슬슬 눈치를 살피며 대문을 들어섰다. 그러나 건넌방 쪽에 눈이 갔을 때 바우는 크게 놀랐다. 아궁이 앞에 위하던 그림 그리는 책이 조각조각 찢기어 허옇게 흩어져 있다. 바우는 그 앞에 이르러 멍멍이 내려다보고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아버지 음성이 났다. 임마, 남은 서울 학교 다녀서 다 나비도 잡고 그러는 건데 건방지게 왜 다니며 회방을 노는 거냐, 회방을. 그리고 바우가 그림 그리는 것과 그것은 아랑곳 없는 일일 텐데 아버지는 다음부터 내 눈앞에
그 그림 그리는 꼴 보이지 말어라. 내가 놈이 그림 그걸로 남처럼 이름을 내겠니? 먹고 살게 되겠니? 하고 돌아서 문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며 아버지는 나빈 잡았겠지? 하고 다져묻는다. 바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하다. 아버지는 기가 막힌 듯 잠시 건너다 보기만 하다가 언성을 높였다. 이때껏 나가서 뭘 했어? 임마, 간 봄에 늙은 아비가 땅 얻어붙이느라고 가전에 다 쓰던 것을 내 눈으로도 보았지. 가득한데 너까지 말썽일 게 뭐냐? 어서 가서 빌지 못하겠어? 아버지는 담뱃대 끝으로 바우의 수그린 머리를 찌를 듯 겨눈다. 그러는 대로 바우는 무침 무침 피할 뿐 조금도 걸음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네 고집만 세울 테냐? 그럴라거든 아주 나가거라. 아주 나가. 하고 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나섰다. 이런 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그걸 빼앗아 던져버리고 가서 빌기만 하면 뭘 하우? 나빌 잡아가야지. 그리고 지금은 어두워서 잡겠수. 내일 잡아가라지. 그리고 어머니는 바우의 등을 밀며 어서 올라가 저녁이나 먹어라.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눈으로 흘겨보며 저런 놈 저녁은 먹여 뭘 해? 아주 내쫓으라니깐 그래. 하고 자기가 먼저 문 밖으로 나간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어서 저녁을 먹으라고 권한다. 그러나 바우는 서 있는 자리에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가 달랠수록 더 짜증만 낸다. 한 종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애매한 미움을 받고 또 그림책을 찢기우고 한 그 억울한 감이 가슴속에 벅차 다른 무엇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이다. 건넌방 모퉁이서 바우는 아버지와 얼굴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어제와 다름없는 그 얼굴, 그 음성으로 부엌에서 아침을 지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오늘도 저놈이 제 고집만 세우고 나빌 잡아가지 않거든. 밥 주지 말어. 그리고 바우를 향해서는 오늘은 나빌 잡아가지고 가봐야 하지. 그러지 않으려거든. 영 집에 들어올 생각 말어라, 임마.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자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작은 음성으로 바우를 달랜다. 아버지 속상하시게 하지 말고 오늘은 나빌 잡아가지고 가봐라. 땅이 떨어지거나 하면 너는 좋겠니? 생각해봐라. 바우는 여전히 말이 없다. 어머니는 그것을 바우가 순종하는 뜻으로 여긴 모양. 부엌에서 아침 차리기에 분주하였다. 얼른 밥 차려줄게. 먹고 나가봐. 그러나 바우는 어머니가 밥상을 날라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슬며시 집 밖으로 나갔다. 밥을 열 끼를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경환이 앞에 나비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숙이기는 무엇보다 싫었다. 아들의 그만한 체면쯤 보아줄 줄 모르고 자기네 요구만 고집하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까지 바우는 무척 야속했다. 노여웠다. 바우는 동구박 아랫마을로 가는 길가 축동 버드나무 그늘 밑에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기며 걷는다. 아침부터 요란스레 매미는 울고 그리고 속상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풀 위로 너울거리는 나비다. 바우는 그 나비를 피해 가는 듯 문득 걸음을 바꿔 뒷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바우는 일상 하던 버릇으로 풀을 베어 널고 그 위에 벌렁 나뒹굴어져 하늘을 쳐다본다. 집에서보다 갑절 어버이에게 대한 야속함과 노여움이 사무친다. 아버지 말대로 정말 집을 나오고 말까? 그러면 아버지도 뉘우칠 때가 있겠지. 그리고 서울 같은 도회로 나가서 어떻게 고학이라도 해볼까? 바우는 정말 그렇게 해볼 것처럼 벌떡 일어선다. 그리고 걸음 걸리는 대로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간다. 산 중턱쯤 이르렀다. 건너다 보이는 맞은편 언덕을 넘어 메밀밭 두덩에 허연 사람의 그림자가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며 무엇을 쫓는 모양으로 움직인다. 흥, 경환이 저놈이 또 나비를 잡는구나. 하고 바우는 입가에 업신여기는 웃음을 짓는다.
산을 또 좀 내려와 바라볼 때 경환이로 본 그것은 어른이 분명했다. 흥, 경환이란 놈이 저희 집 머슴을 시켜 나비를 잡게 하는구나. 그리고 바오는 또 한 번 같은 웃음을 웃는다. 바오는 산을 내려와 맞은편 언덕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메밀밭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경환이 집 머슴으로 본 사람은 남 아닌 바로 자기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농립을 벗어들고 나비를 쫓아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며 그 똑똑지 못한 걸음으로 밭두덩을 지척지척 돌고 있다. 바오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아래를 바라보고 서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덕 모래 비탈을 지르르 미끄러져 내려가며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지금까지 잠겨있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 그 아버지가 무척 불쌍하고 정답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바오는 울음이 되어 터져나오려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참으며 언덕 아래 모밀밭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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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환이 이 친구 좀 못된 친구 같죠? 친구와 좀 다투었기로 써니 집에다 쪼르르 일러서는 남의 목숨줄로 협박을 하다니. 이런 친구들은 정말 얄밉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유의 사람들입니다. 바오 덕분에 이 집안에 불똥이 크게 튀었어요. 나비 때문에 그 집안에서 먹고 살 국리가 잘못하면 떨어지게 되었으니까요. 나비 한 마리와 가족의 생계가 같은 급으로 취급되는군요. 그리고 바우도 참 어리다고 생각되는 것이 자기 때문에 부모가 곤란해졌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일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겠다고 사과를 안 하고 버티다가 심지어는 집을 떠나 고학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다니. 하긴 아직 어린 학생의 나이니까 이러겠지 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뭐 자존심은 좀 상했겠죠. 아주 많이요. 그럼에도 바우가 잘한 일 없이 그렇게 뻗대고 있는 것은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거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역시 어버이는 어버이였어요. 바우를 그렇게 혼을 내놓고도 마음이 쓰이셨던지 아버지는 혼자서 산등성이로 올라가 혼자 나비를 잡느라고 동분서주하는 그 모습이 참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내리 사랑인가 봅니다. 이 소설을 읽고서 그런 부모의 사랑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덕 작가의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